세 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구멍이 뚫려 있는 구멍이 뚫려 있죠? 구멍이 뚫려 있는 세 장의 카드. 한 장은 유령이 살고 있고요. 유령이 집이고요. 또 뒤로 넘기면 유령이 있고요. 맨 마지막 카드 마찬가지로 유령 집입니다. 유령 집에 두 장의 카드와 사이에 유령이 있죠. 제가 이 유령이 살고 있는 집에 유령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세 장의 카드를 그대로 묶었습니다. 확실히 묶었습니다. 그렇죠? 세 장의 카드는 그대로, 세 장의 카드 그대로 있습니다. 하나, 둘, 세 장의 카드. 제가 이세 장의 카드를 미리 준비한 마법의 지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법의 지갑에 넣고 고리만 위로 올린 다음에 마술을 걸어서 하나, 둘, 셋 하면 유령을 사라지게 합니다. 둘, 셋 하면 한 장의 카드가 남게 되는데요. 자, 유령이 빠져나오게 되고요. 유령 카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.